이봐, 교대 시간이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별일 없었어? 당연하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어. 하긴 아무리 막 나가는 모험가들이라도 공급과 척을 지고 싶진 않을 테니. 게다가 이 마력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렇단 말이지. 마력장이라 이건가? 역시 의지의 기운에 반응하는군. 여기서부터는 진짜 배기들만 들어오라는 건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오면 어쩌나 했는데 귀찮은 일을 좀 덜겠어. 이게 하늘성의 원더. 막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 어? 어째서 그때처럼 작동하지 않는 거지? 분명 내 기운에 반응은 하고 있는데. 설마 내 의지의 기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런, 이걸 어쩐다. 저긴, 아까 그 광장 쪽? 이 느낌은 세 개의 의지끼리 충돌한 건가? 곧 재밌는 일이 생기겠어. 기다려. 곧 네 녀석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의지를 가진 녀석이 찾아올 테니. 이 계단은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그래도 위로 갈수록 느껴지는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 갑자기 바람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잖아. 바람이 잠잠해졌어. 어? 처음 느꼈을 때보다 의지의 기운이 더 강해졌는걸. 그 사이에 다른 의지라도 만나서 빼앗아 온 거야? 어? 정말인가 보네. 대단한걸. 하지만 그 정도로는 혼자서 천 개로 통하는 원더를 작동시키기엔 부족해. 천 개? 베이모스가 날아다니는 저 미드로션 위의 세계 말이야. 그런 건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있다고 들었는걸? 그래, 오래된 사실들은 점점 흐릿해지다가 언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슬픈 일이야. 그렇다면 나를 쓰러뜨리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어? 어서 덤벼. 어차피 하늘성의 원더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우리 둘 중 한 명이 될 테니까. 뉴 챌린저 라운드 1 파이트! 바로 이 돌에 가구대기 루구 루구 타나시 휘몰은 차 이 정도 꺼져버려. 이쪽이다. 저리 가. 대진검 와라. 저리 가. 레이징 스톰. 이쪽이 떨어져. 이쪽이다. 여기다!
Warrior win. 이게 의지의 씨앗. 이젠 선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군. 흡수한 기운이 커졌기 때문인가. 길을 모를 때는 원더를 따라가라고 했던가.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마계로 돌아가는 건 힘들겠지. 의지가 이끄는 대로.